기도 올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서 범죄 타락하여 더럽고도 더럽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죄인 중에도 개수들을 하나님이 큰 사랑 베풀어 주어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체질 속에 선악과가 박혀 있어서 6000년 동안 모든 사람이 흙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당신의 피를 발라주시고 살을 먹여주시고 마지막 때에 뼈까지 먹여서 예수와 똑같은 신과 같은 사람 되게 해서 구름 타고 보좌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땅의 용을 잡고 악의 세력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님이 친히 만왕왕이 되셔서 땅의 영광을 성부께 돌려드리고 천인안식을 누린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 바쳐서 무궁세계에서 영원 무궁토록 함께 살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아담의 집이 박살나도 예수님 집이 일으켜서 예수 왕국을 건설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은 사람이 은혜가 많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심히 적습니다. 오늘 또이 땅에 살면서 빛과 어둠이 분명히 갈라져 있는데 어둠에 사는 사람은 모르지만은 빛에 있는 사람은 어둠을 보고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를 드리나이다. 오늘 무신론 국가들이 땅을 지배하고 갔지만은 주의 참된 종들은 물 위에 기름같이 떠서 나그네 길 가면서 핍박받고 맞아 죽고 그래서 비참했지만은 1차 부활에 부활받아 왕권으로 영광을 누리게 되겠나이다.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무식하게 살지 말고 땅을 보지 말고 위에 그 찾아서 앞서간 종들을 본받고 모세같이 쓰임받는 종도 되게 이 아침도 말씀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가서 2장입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이 장은 고난 중에 기도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마귀, 이 삼각관계에서 싸움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일 좋게 만든 게 아담이요. 그렇게 하나님은 보기 좋대요, 보기 싫대요. 그 믿어야 돼요. 아니, 선악과 먹는 사람 만들고 뭐 보기 좋아. 그거 풀어야 돼요, 그 문제가. 그 죄 문제거든요. 죄 문제가 누가 풀어요? 주인이 풀어야 되지, 인간이 그때 풀어요. 그럼 로마서 5장에 죄가 많은 곳에 먹으면 안 돼? 심판님한테? 은혜가 크다. 그게야, 그거.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주기 위해서 아담을 그 죄 짓게 만들었다. 그 말이 결론은. 여러분, 죄 짓죠? 죄가 뭐요? 불법이요. 그 성경도 안 따라가면 다 죄요. 그 죄 덩어리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가 덩어리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박살내는 거예요. 그 내용에 가서란 말이에요. 원치 않는 원수 국가에 바벨론 아수르 가서 야곱의 집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30년. 박살나도 망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만들면 돼요. 하나님 창조하기 때문에. 일어나 가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 자, 몸은 죽어도 영혼은 안 죽거든요. 일어나 가면 영혼이 보좌가 있다가 각 자격물 밑에 가서 일어난 게 부활이요. 예수도 육이 죽었다 부활했죠. 그 영혼도 죽었어요? 죽을 수 없어요. 영혼도 바빠.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지. 또 지옥에 또 노아 때 죽은 영들도 세상 살려내야 되지. 예? 부활의 증거를, 죽음의 증거를 내가 죽었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땅에서 11번에 나타나, 11번. 개인에게도, 단체에게도. 그래서 감람산에 가실 때 내가 갔다 온다. 이 굴곡이에요, 굴곡. 고속도로가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길은 너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렇게 택한 사람 아니면 못 따라가요. 이거 왕권의 길이에요. 예? 사탄과 싸운다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지옥에 있으면요, 천국이 의미가 없어요. 예? 모든 사람이 천국 가면요, 그 기쁨을 느끼면 못 느껴요. 이사야 66장 보세요. 66장 마지막에 보면요, 22절 봐요. 66장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도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영원성이죠. 영원성. 항상 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사가. 1년이 몇 번이요? 12번. 월삭이 뭐요? 1일날 초하루. 매 안식일에. 안식일은 한 달에 몇 번이요? 4번. 1년 52번. 모든 혈육이. 혈육이 뭐 영혼 아니죠? 육체지요. 이르려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게 천년 시대인데요. 그 천년 시대나 무엇이나 똑같아요. 그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이 나가서, 예? 그렇게 저쪽 세상이요, 이쪽 세상 아니고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이거 어디까요? 시체가 어디 있어요? 지옥이요. 이쪽에서 매 안식일, 매 월삭에 영광 돌리다가 저쪽 보니까요, 딴 세상이 있어요. 그가 지옥 불못이요. 그 지옥에 가면 이제 죽질 않아요. 벌레가 계속 괴롭히고, 응? 보세요. 그 벌레가, 응? 시체를 보는데 그 시체를 괴롭히는 벌레가 이사야 14장에 뭐 이렇게 써요? 구더기 지렁이죠. 그 음부라, 음부. 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것이 있기 때문에 새 시대가 귀하지. 지옥이 없다면 이제 새 시대에 의미가 없어요. 예? 우리나라 형무소 있죠? 그렇게 안 가니까 좋다, 이게. 그거 가면 고통이잖아요. 그거 안 갈렸고, 발버둥 치지. 이건 8.15 뭐, 특사는 내보냈는데, 뭐, 경제인 내보내라. 최태원 씨 내보내라. 수억을 뜯어먹고, 응? 부도 내고, 제일 짓는데 갔단 말이요, 형무소. 그거 내보내면 안 되거든요. 벌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회사 사무 보는 거요. 형무소에서. 예? 그렇게 나왔으면 한국 경제가 안 좋겠느냐. 그럼 지은 죄는 누가 지느냐. 누가 책임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대통령이 권리가 있어. 내보낼 권리가 있어. 그게 대통령이요. 대통령 자기 마음대로 해. 누구누구 나와.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예? 그 죽을 사람도 대통령이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대통령이야. 알았어요? 그 죄 많은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아주 불쌍해서 내가 죄값을 주고 내보내자. 그것이 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요한복음 8장 몇 절이요? 32절이 1절이야. 2절이지요. 그 바울은 난 날마다 죽는다. 그거는 고전 15장 몇 절이요? 죄수가 왔다 갔다 해. 1절이요? 그러면 진리가 자유하는 건 뭔데요? 8장 몇 절이요? 32절이죠. 그 교회라는 것은 죄짐을 씻는 것이 교회지, 율법은 죄짐을 걸머 지키는 거예요. 맨날 죄죠. 율법은 너 죄 지었지? 죄가 뭔데요? 613가지. 안 짓고는 못 살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서 죄 짓게. 아담을 비시비시비시 흔들리게 만들어서. 그래, 탁 자빠지면은 만들고 나서 죄값을 지불하고 데려가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요. 알았어요? 그럼 죄 많으면 수지 맞았지요? 예? 죄 지어봐. 하나님 택한 사람 죄 지지, 불택한 죄도 안 줘. 왜? 그 마귀가 와서 덤벼들잖아요. 왜? 그 놈이 씨가 벌써 가라지야. 가라지는 알곡이 될 수 없어요. 가라지, 가라지지. 씨가 달라. 야곱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요. 거기서 열두 지파가 나오고 왕까지 나오지.
에서는 끝장났어요. 에서는 아무리 애써도요, 뭐 칼 들고 설쳐도요, 그 지옥 물건이요. 야곱은 아무리 약해도요, 그건 구원이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솔로몬 성전이 박살났어요. 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 하나님은 다윗 하나님,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그 마귀가 가만둘까요? 잡아먹을까요? 안 잡아먹은 건 마귀가 아니야. 마귀는 대적자고 참소자고 해방자고 죄의 근본이에요. 그 마귀가 아브라함을 공격하고 이삭을, 야곱을, 그 다음에 유다를 열두 지파 공격해서 다 박살났다고요. 그 마귀가 우리가 이겼다, 예루살렘 무너졌다, 금송아지 맸다가 바벨을 잡혀갔다 박수치잖아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스룹바벨 역사로 그 하려고, 스룹바벨 역사를 하려고 앞에 사람이 다 쓰러져야 돼. 이 땅의 건물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재갑을 하지요. 그것도 무너져. 50년 되면요. 근데 셋이든 안 무너져. 한문 집지면요. 보석 집이라. 천년 집이라요. 무궁세계는 영원히 안 무너져. 그게 하나님의 영원성이에요. 그거 줄였고, 이 땅에 죄인들 모아가지고, 그래서 속죄 장소에 뭐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거 다 끝났어요. 그래도 이제 안성, 안양, 시흥에 그거, 하강교회, 하강교회, 윤호근 목사는 금요일 철학기도 때 계속 그 속죄 장소 불러. 텔레비 보세요. 계속 나와요. 밤새도록 나와요. 그 금요일 9시부터 토요일 10시까지 계속 불러요. 뭐 찬송만 불러요. 속죄 찬송. 아, 우리도 다 같이 왔지. 그거는 뭐가 기쁘냐면요, 율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건져냈다 십자가로. 그게 끝입니까? 이제 실학했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 집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불러모은 곳이 은혜시대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왕권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께 영광돌이 14만 4천. 그래서 구약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델이에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는 어디서 왔어요? 피로산 교회에서. 그렇게 고난 거쳐왔어요. 그럼 가만히 놔두면 고난이 옵니까? 안 와요. 대적이 쳐야 깨지고 박살나고 죄 짓고 하나님 찾지. 예를 들면은 애들이 몸이 아프고 어렵고 배고프면 엄마 찾아. 그렇죠? 배부르면 나가 놀아. 친구 만나 놀아. 그 예루살렘이 박살나니까 하나님 찾아왔어. 그래 대표로 예레미야가 기도해요. 그 기도 예레미야가 대신 이 백성들 무치해서 기도도 못해요. 그래서 이 애가서 내용이 죄값이라. 그 이름 많은 죄값을 70년 치러야 돼. 그래 공이라요. 그 우리나라도 선주가 되려고 70년 고난 받아서 일본 통해서 공산주의 통해서 그래 학교에서 그래서가 스룹바벨 재단 승리 초막절이란 말이죠. 자, 2절 봅시다. 자, 다시 1절 다시 봐요. 슬프다. 기쁘다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슬프단 말이에요. 죄값이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참 진도도 너무 크다. 예루살렘이 뭐 다 잡혀가고 불사서 맞으면 뭐 초토화가 됐어요. 성전도 불타고 부자도 잡혀가고 집도 불타고. 응? 자,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고 쳤는고 소망 없어요. 이제는 캄캄한 흑암이야. 구름으로 덮어봤어요.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이게 그 현재 상태요. 하나님이 던져버렸어요. 어디로? 바벨론에다가. 몇 년을, 70년을, 거기서 살다 죽어라. 종 살다 죽어라.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은 소망이 있어요. 스룹바벨이가 이제 돌아옵니다. 종독으로. 응? 그래서 왕이 바뀌어지고, 나라가 바뀌어지고, 바벨론은 없어지고, 메데파사, 고레스가 유다 사람들은 고국으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 거기 에스라 몇 장이 있어요? 네? 에스라가 역사 썼는데 몇 장이 있어요? 1장이지 무슨 5장이야? 1장이 명령 내려서 5장이 가서 짓지. 또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발등의 상은 시온이요. 솔로몬 성전이요. 예?
그런데 밭등 싼거 던져버렸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 삼켰어요? 일곱 머리 짐승을 보냈어. 시대마다 네가 잡아먹어라. 내 백성 못 속였다. 다 뜯어먹어라. 그래 6천년 동안 이 세상 회복이 안 됐어요. 마귀가 이 땅에 가짜 임금이요, 가짜 임금 알았어요? 용은 가짜 임금이요. 그이 세상을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 임금을 따라가. 용 빼면서. 응? 용자가 제일 더러운 이름이요. 용용자가. 근데 모를 때는 최고인 줄 알아. 용왕님, 용상, 용포. 예? 용이 임금이지요. 응. 그래. 우리나라도 용을 임금으로 취급했어요. 최고 높은 분이야. 그 알고 보니 마귀가 들어가서 그 속에. 마귀가 다스리는 국가가 용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요한이가 보니 바다에서 짐승이 한 마리 올라와. 근데 머리가 일곱 개야. 근데 얼굴이 사자 같아. 입이 바른 곰 같아. 껍데기는 포범 같아. 이런 짐승이 나왔네. 정권인데 용이 그의 건세 줬어요. 그렇게 공산당은 용의 국가다 말이에요. 알았어요? 666이야. 그게 베리칩이요? 베리칩 바다에서 나왔어? 베리칩이 대가리 일곱 개야? 베리칩이 계시록 19장에 세세불목과 베리칩이 살아있어 죽었어. 생명 없어요. 그렇게 가짜 목사들이 베리칩이 666 하면서 미혹시키는 거. 그 에덴 동산에 뱀이가 해와를 끌고 가듯이 오늘 가짜들이 와서 성경 인용해가지고 교회를 끌고 가는데 거기에 동참 성이 천안에는 박건사야. 지금 금년 9월 달에 주님 재림한대. 미친 여자야. 성경 몇장몇 절이야? 예? 성경 되어야 될거 아니야? 예수님이 9월 달에 재림한 성경 되어보라고. 몇장몇 절이 없어요. 예? 그럼 재림은 분명히 성경 있는데 못 찾았을 그 사람들은. 주님 재림하시죠? 몇월 달이요? 9월 달이야? 1월 달이야? 1월 달이잖아. 그 다니엘서를 모르니까 어둠에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와서, 야, 너희 예수가 9월 달에 갔겠다. 조금 기분 나쁘면 너희는 10월 달에 간다잉. 이렇게 허설하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뭐왜 왔다 갔다 하셔? 귀신이 왔다 갔다 하지. 자, 2절에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방법은 일곱 머리 열 뿔이 삼켜요. 모세 백성은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애굽에 가서 몇년 종살아? 400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거기에서 태어나 죽고 또 아들 낳고 또 아들 또 죽고 4대 만에 돌아와요. 4대 만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긍휼을 여길 때는 70이면 돼야 되고 70년 포로 기간은 긍휼 못 배워요. 베풀 수 없어. 긍휼 베풀면 불법이 돼. 자, 형무소 간 사람이 너는 무기징역이다. 무기징역. 그런데 면정사도 나왔어. 그 불법이요. 분명히 누가 돈을 주고 빼냈어. 세상에. 그쵸? 근데 하나님은 돈안 받아. 뇌물 안 받아. 아무리 돈 줘도 하나님 받지 않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셔. 근데 우리는 선악과로 죽어서 영원히 죽었는데 예수님 바깥에 계세요. 내가 대신 죽을 테니 아버지, 내 동생들 영생 주세요 하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뜻을 이루었어요. 그 아버지의 완고한 공의를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법이, 율법이 폐지된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폐지시켰어요. 아들의 십자가 보니까 기가 막혀. 아버지도 얼굴 돌렸다니까요. 시편 22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왜날 버리셨나이까? 황소들이 날 밀쳐서요. 내가 지금 사람이 아닙니다. 벌레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해방거리, 비방거리, 손가락질 받고, 춤 뱉고, 돌 던지고, 내가 지금 벌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벌레 된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감동이 되겠어요? 감동되지요. 그래서 야곱의 죄를 몽땅 예수께 걸머지께서 한 사람이 대신 죽음으로 야곱은 석방 자유가 왔. 그래, 자유. 그 율법이 두 개요. 예? 죽이는 율법이 있고요. 살리는 율법이 있어요. 그 살리는 율법이 뭘까요? 어? 갈라디아 5장에 있잖아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율법을 줬다. 자유를 줬다. 자유의 율법이 있어요. 그게 성신의 법이요. 성신 온 사람은요, 법이 겁나는 게 아니라 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와요.
그래도 성신 은사기 때문에 강한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성신 받고도 곧장 죄를 지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대언기도 하고 마지막 때 육체권을 위해서 또 신을 보죠. 남종 여종에게 그 특별한 권세요. 그 구원이 아니고 왕권이요. 용 잡는 권세요. 성경대로. 그래서 14만 4천 1명이 용을 잡고 이 땅에 와서 시온산에 첫 열매요. 그게 제일 창조요. 이날까지 영혼만 창조했는데 십자가 도로 육체를 못 살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 세일을 고하는 사람만 다시 만들어서 예수님 결혼하겠대. 그러면 세일 최고요 최하요. 최고인데 마귀는 이거 하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세일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 세일을 전하는 강대상 공격하고 그 가정을 공격하고 우리 재단을 공격해서 여러분 가정이 난리가 난 거죠. 용이 안 보이게 영적으로 고통 많지요. 예? 많은 고통 받고 있죠. 응답이 없어요. 기분 좋아 지금? 제가 말할 딱한 사정이에요 지금. 도망가고 싶지? 갈 데도 없어. 거기도 그놈 있어. 그렇게 당해야 돼. 그러면 냉가리가 돼야 돼. 지붕에 참새까지 쫓겨나야 돼. 사람은 사람한테 대접을 못 받아. 응?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응? 새 대접 받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오사니까 옛철 합대까 어디 갔다 왔어? 왜 만날 돌아다녀? 그러죠? 그렇게 슬프다, 아리엘이요. 근데 희망이 있어. 뭐냐? 우리 회복받아놨거든, 스가랴 1장에. 근데 실현기만 진행하면 돼.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실현의 시기 올 것이니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마귀는요 귀신이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공격을 아주 교묘하게 해요. 막 틈만 있으면 들어가. 연탄 가스 같이. 예? 요즘 연탄 가스 걱정 없지요. 사용 안 하니까. 예? 옛날 연탄 뗄 때는 항상 불 관리하고 문틈 막아야 되고 어? 또 살아 애들 자다가 또 아니려면 흔들어봐. 죽었나 살았나. 예? 연탄 가스 쓸 때 그거 없어졌지요. 지금 세실에 가면요. 야, 미혹받지 마라. 야, 따라가지 마. 그거 없어요. 끝났어요. 그게 모든 때는 때가 있어요. 시기는. 그 지금은 실현 받을 때인데, 실현 못 받으면요. 끝장이요. 실현 받을 때 못 받으면요. 실현 받을 시간이 한 번 뭐지 두 번 하나요. 그 지금 실험 기회에서 적당하게 실현 받아야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있고, 멸류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멸류관 만들고 있는 거 지금요. 그 가만히 있으면 안 하니까, 마이가 공개하니까, 그래서 부르짖고 예배 드리고, 성경 보고 하니까 길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 이 빛을 따라 오는 자 살리로다. 열방의 재물 동방에 오니 가련한 민족 하나님 자랑하리. 그럼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알았어요. 솔로몬도 몰랐어요. 인간은 거기 미약한 거예요. 인간은 한 경점 같아. 한뼘 인생이라 10뼘 90뼘에 산다는 것이 영생 아니고 한뼘 살아 70년.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70년 갔다 와야 돼. 그 뒤는 누구냐? 바빌이 됐으니 수르바벨 와야 돼. 그래 수르바벨 역사가 학계세가라의 구의사제단이다. 그 말이에요. 야, 껍데기가 더 더러워졌지만 속은 순이지요. 따라서 나는 순이다. 하나님이 수략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소년이 나갔다 측량한다. 근데 순이다 이것이. 그 순이 자기 곳에서 떠나 서가라 6장 12절에 떠나죠. 그 서가라 3장에 예표가 가면은 순이 나온다. 예표와 순. 요즘 산에 가면 순 나왔죠. 그 뜯어다 삶아 먹어. 어? 그거 취나물 맛있던데요. 먹어보니까 생콤하고 향대가 나고 취향. 그 취떡도 한번 해봐. 취떡도 맛있어. 같이 줄게. 잡사 삶아서 취 삶아서 막 비비면 취떡이 돼. 예? 그게 순이 맛있어. 순이 작년에 가서 고무로 못 먹어. 빳빳해서 그 하나님도 쳐다보면 모순이니까 두째 하다보면 순이야. 예? 내 아들을 보라. 내 종을 보라. 이사 42장에 내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가 순이다.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2절에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진노 때요, 진노 때. 노하사 처녀 유다의 경관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뿔은 세력이거든요. 손은 어떻게 원수를 막아요? 뿔로 떠받아요. 뿔로 떠받아. 그래서 뿔을 잘랐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원수 앞에서 바벨론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이게 그 당시 예레미야 당시의 솔로몬 심판, 솔로몬 성전 무너지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잡혀가서 배고파. 자기 자식 잡아먹어. 예? 얼마나 배고프면 자기 자식 잡아먹을까? 제정신이 아니요. 정신 이상이에요. 원수같이 하늘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육하셨으며, 이거는 구약 역사도 지금 종말도 후삼년도 마찬가지요. 앞으로 청량 못 받으면은 환란에 던지는데 이방 땅에 수종 통치하면요 애가서가 이루어져요. 애가서를 불러야 돼. 애가서를 생각해야 돼. 이게 구약은 보여주는 바벨론 생활이고, 오늘은 소련에 가면은 이렇게 고통받아야 돼요. 지금 소련 땅에는 성도들이 없어요. 성도는 성도인데 나타낼 수가 없어. 숨어 있어요. 지하교회가. 그런데 우리 자유진영에는 교회가 건물이 번듯하고 교단이 있고 목사가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 양식을 안 먹고 협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협상하다 망했거든. 금송아지 따라가다가 지금 교회들도 돈을 놓고 목회래요.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 돈이 안 모이면 실패했다. 잘못됐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고 진리가 있느냐. 진리가 자유를 주지. 진리가 없는데, 돈만 많으면 뭐 하냐. 그 바벨교회지. 그렇게 계시록 2장 3장 7개 모양이 나왔지요. 거기 두 교회만 남고 다섯 교회 망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끝나. 그 서머나 교회, 빌라드베 교회는 인정받은 교회예요. 적은 능력으로 주님 이름 배반찬해서 예수를 따라갈 교회예요. 오늘 기독교는 예수 안 따라가, 다부시시 따라가, 다월론 따라가, 마귀 따라가 지금. 그 솔로몬이가 프리메신 했다니까요. 두로왕에게, 여보, 내가 집을 짓고 교회 짓는데 그 백향목 좀 보내고 우리나라 없으니까 금도 보내세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가 다 계약해 놨어. 내가 우리 하나님 집을 짓는데 하나님 허락 안 해서 내 아들이 질 때에 당신 많이 보내줘. 그래서 많이 보내서 그게 프리메이션, 자유, 석공, 조합, 붙었어. 합쳤어. 원수하고 솔로몬 성경이 붙어버렸어. 그래서 3000년 됐어. 프리메이션 들어온 지가요. 이 땅에. 자,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이게 오늘 피로산 교회요. 자, 피로산 교회가 예수의 계시를 전해도 안 따라가면요 심판해야 돼. 육체 심판, 불로 태워 아마겟돈에.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지금 7개 우리 8개 왕 푸틴 정권이 하나님이 막대기로 치면 전 세계가 수정 통치 들어가면요 저것들이 유물론이에요. 돈을 똑같이 나눠 쓰는 것이 볼시베키 포퓰리즘 정권인데, 지금 노동자들은요 부자를 보고 욕을 해요. 빨리 죽어라, 돈 나눠 먹자. 그게 사탄 사상이에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지면은 제일 먼저 부자가 쪼잘이 나요. 다 뺏겨. 죽이고 돈 뺏기고 회사 뺏기고 다 뺏겨. 그러면 그 회사원들이 같이 나눠 먹어. 그게 배급제도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어떻게 했어요? 좌파 정권 했어요. 그래, 부자들, 야, 너땅 많지, 집이지, 세금만 해, 종토세, 종부세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나누잖아. 기초생활 대책에. 20만 원, 30만 원 받지요. 그게 부자 돈이요.
부자 돈을 뺏어다 나눠주는 거요. 정부 돈 없어요. 예? 그것도 몰랐어요? 그, 먹고 살면 기분 나빴지만, 막, 굶어 죽으면 받아먹지만은, 사상이, 그게 마귀 사상이요. 마귀 정권이요, 그것이요. 우리나라 들어왔다니까, 보세요. 세금이 달래, 세금이. 부자는 세금 많이 내야 되기야. 근데 공산주의는 세금이 없어요. 부자가 없으니까. 농사채 전부 배추 10포기, 10집 한 포기쇼. 그게 공산주의요. 골고루 나눠 먹는 게 공산주의요. 예?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요? 자본주의요. 자유민주국가요. 공산주의는 지북 자유가 없어요.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먹어. 북한에 보세요. 유치원에. 애들 전부 똑같이 밥 먹지요. 예? 그 밥에 뭐요? 보리밥하고 밀가루 수제비 국수 조금 주고. 애들이 바짝 말랐잖아.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남한에서 뭐 설탕 우유 보내고 하잖아요. 불쌍해서. 그것이 우리 눈앞에 지금 사회주의가 있다. 그게 세계로 마음 돌아올 때에 부자들은 좀 부자가 없어져요. 부자가 없어져. 부자가 못 살아. 그럼 나팔 내게 볼 때 공산국가에 부자 있어요? 5천 명만 맞아 죽었어. 5천. 중공에서도 8천만이 죽었다. 그다 부자들이요. 이렇게 이제 공산당을 속이고 속고 또 속이는데 안 속으려면은 예수만 따라가면 되지요. 근데 고난이 많지요. 막게가 그냥 두지도 않아. 막 죽여, 잡아 죽여, 결국은. 그래서 3일반 죽었다 가야 돼. 그 왕권이 그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왜 마귀를 제일 강하게 쓰느냐 하면요. 앞으로 예수님과 우리 같이 살 건데, 이 땅에서, 전쟁터에서 바로 알아라.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우리 같이 살 건데, 네가 어디서 태어났느냐? 네 과거가 무엇이냐? 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천년시대 가면 참 좋다. 나를 보면 여기 올 수도 없는데 형님 예수님 덕택에 왔으니 얼마나 좋은 거. 그래서 자나깨나 할렐루야. 예? 또 왕권도 주지. 보석집도 지어주지. 예? 매일간도 세워주지. 밤낮 춤추고 기뻐해. 누구 땜세? 예수 때문에 이게 됐다는 거야. 예? 도저히 꿈도 못 꾸던 구원을 예수가 공짜로 줬는데 그 가만히 있는 게 인간이요. 좀 움직여야 돼요. 어? 아, 은혜를 받았으면 움직여야 되지. 그래. 이 목석이야. 어? 그러니까 은혜는 실제 상황이지 이론이 아니고.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다? 은혜가 많다. 그런데 죄를 사람이 마음대로 짓지도 못해요. 마귀가 미래에 자빠지 가만히 있으면 안 자빠져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마귀가 더 강한 마귀 미니께 잡아졌어요. 그런데 뒤에 술을 밟아서 다시 일으켰어요. 그렇게 솔로몬도 술을 밟을 때문에 영광 누리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그 5절에요.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70년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버렸어요. 술을 밟을 보낼 때까지는요. 그 기대해도 안 들어요. 계속 재앙이에요.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바벨론을 통해서 요즘은 지금은 소련을 통해서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도를 해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지금은 교회들이 뭐 자유롭게 살아요. 춤추고 살아요. 은사도 받아요. 그런데 수정통치 되면은 이것이 오는 거예요. 수정통치. 종이 한 장 차이요. 수정통치가 정월 25일부터요. 예? 24일에 주님 공중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수정통치요. 하루 사이에 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애가서 그때 그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애가서 안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올라가야 되지. 증거 마치고. 그러면 그 자녀까지 다 예비처 보내주고 자자손손이 새 시대가 사는데 가장만 잘하면 가장만. 가장이요? 가장 아니요? 한 집에 한 사람만 부모가 왕권 받으면요. 그 자녀들은요. 그냥 왕자라고 왕자. 예? 일반 서민 아니고 왕자야 왕자. 별로 실감 만나는가 봐. 웃자는 거 보니까. 자, 여러분 자네가 왕자라니까 한번 웃어봐. 왕자다! 아이고, 무슨 자격으로 그쪽에서 주님께 봤지 뭐 무슨 왕이야. 제 맞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죄인들만 와가지고요, 특혜를 줬어요. 그게 죄 없다는 발수교인들은 혜택을 못 받았어. 그게 요한복음 8장에 있어요. 자기들은 죄 덩어리인데도 의인이라고 해. 우리는 원래 죄를 모르는데 자유 따위는 필요 없어요. 우리 원래 자유인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도 그 예수님이 받아쳤잖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났고 내가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창세기 14장에서 내가 멜기세덱 있을 때 아브라함은 나하고 질이 달라. 아브라함은 내한테 와서 물이 숙이고 내가 불쌍해서 안수해주고 또 포도주 떡도 주고 그렇게 지도 좋아가지고 또 십일조를 내한테 바치더라. 예? 오는 중 가는 중 있잖아요. 아니 조카 노시가 잡혀갔는데 다섯 나라 동맹에서 소동고문을 잡아갔거든. 그게 옆에 있던 삼촌이 하나님 내 조카 잡혀가세요. 내가 찾아올게요. 그래서 집에서 기른 군대가 몇 명이야? 300명하고도 18명이야. 데려가서 그래서 다섯 날 이겼어. 그 아바람 이가 오는데 많은 노획물 원수들이 그 있는 금덩어리 뭐 모든 보물 가져와 공짜니 이렇게 가져다가 예수를 만났어. 메기세덱을 살렘 왕을 만났어. 그 사건이 아브라함 복받는 사건이요. 그렇잖아요. 그럼 창세기 18장에 야곱도 밤에 자다가 하나님 만났어. 그도 저 하랍이 닮아가지고 뭐 했어요? 하나님, 나 평생 하나님께 십일조 드리겠나이다. 서원했다고요. 그렇잖아요.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마음이 즐거워서 드리고 싶어. 그 여러분도 드리고 싶어, 뺏고 싶어.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못 드려. 그래서 좀 띠먹고 조금 드렸다가 그렇게 했지요. 과거에. 지금도 그래요? 띠먹지 말고 보태. 더 보태. 감사해서 더 보태내야 되지.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생활 습관이. 예? 우리가 왜 살아요? 하나님 공정이 목적이요. 하나님 뜯어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 땅 다 준대.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 그 크신 사랑이 인간이 어떻게 받아요? 그쪽에서 주님께 받는 거죠. 그 다 받으면 안 돼. 야곱만 받지. 에서는 못 받아요. 가인도 못 받아요. 예? 그 유태인들은 은혜로 택한 게 아니고 율법 택했는데 귀신이 들어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성신줄 착하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라 그러고 하나님 부르하는데 가짜예요. 요즘 이스마엘도 알라도 자기들 하나님, 알라 하나님 신으로 믿어요. 신, 알라 신. 우리 하나님과 달라요. 마귀요, 그건요. 그 마귀도 내가 참 신이다. 하나님 온다고요.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 사탄이가 와서 오면 사람이 오지 말라 하잖아요. 그 사탄이가 변장해. 내가 강명한 천사다.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예? 그 영의 역사는요. 택한 사람은 성신이 막지만요. 불택자는요. 마귀가 왔다 못 막아요. 왜? 성신이 역사 안 하니까. 그래, 마귀가 성신주 착하고 받아가지고 오늘 따부시시 하는 거예요. 영이 바꿔졌어요. 저 따부시시 지도자들은 성경 안 봐요. 세상 보고 그 사람 말 듣고 따라가는 그 협상주의. 다원론이에요. 그렇게 영이 미쳤기 때문에 부처도 구원이다. 알라도 구원이다. 뭘 믿어도 믿으면 된다는 거야. 그런 성경 어디 있어요? 십계명에 나밖에 신이 없다. 나는 참 하나님이다. 우상 다 때려부셔라. 우상 성격이라 다 불태워버리라. 신명기 13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왜 우상을 따라가? 그것이 귀신영이란 말이에요. 영계 문제가 혼란이 와가지고 혼합주의요.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싹 뜯어버렸어요. 자, 6절에요. 성막을, 이 성막이, 예루살렘의 집들이 성막이요. 거룩한 막이란 말이요. 거룩할 성자.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회 처소를 해파하셨도다. 공회로 모이는 예배 장소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3대 절기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거기 안식일 저기가 아무 허가가 없어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그렇게
솔로몬 후손들은 왕이 되도요 귀신왕이지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하스왕 이사 7장 나오죠. 아하스왕 때 이 사람은 우상을 믿어요. 지붕 위에 우상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산채로 우상에 바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네가 왕이 오래되려면은 너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본받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사 드리고 복에 근원 됐어. 그래도 그래 해봐. 마귀가 속였어요. 그래 했어요. 그 다음 아하스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아니지 아버지가 맡은 우상 다 때려 부쉈어. 아하스가 히스기야 부자가 아니오. 아버지가 맡은 우상을 아들이 때려 부쉈어. 그렇게 하나님 히스기야 잘한다 잘한다. 그래서 히스기야 병들어도 15년 더 더불어 살리죠. 유다왕 히스기야.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는 또 할아버지 따라가 또 아하스가 또 우상 또 만들어. 그래서 므낫세가 이사야 목을 자른 거야. 야 이사야 죽여버려. 듣기 싫어. 무슨 심판이 있고 환란 오고 뭐 우리는 우리끼리 산다고. 이래서 요시아 집에서 박살 난 거야. 이 유다 왕이요. 갈치자야 아버지는 우상 믿고 아들은 하나님 믿고 왔다 갔다 왔다. 예? 이래서 400년 동안 죄만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살 내고 스룹바벨로 끝을 맺은 거예요. 그 역사는 뭐요? 구약도 스룹바벨, 종말도 스룹바벨. 왜? 구약은 우리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학계 서그라서가 그 당시는 보여주는 스룹바벨 역사, 다리오 왕 2년 구의사고 종말은 진짜 유신 2년 구의사요. 예? 구약은 거울이요. 사진 딱 찍어놨어. 종말에 대해서.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보여주고 또 기록해서 봉에 뒀다가 때가 되면 예수가 와서 그 책을 받아서 인을 떼고 나팔 불고 인을 떼고 나팔 불고 대제 쏟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나팔 다섯 개 불었어요. 우리는 마지막 나팔이요. 예? 뭐, 10년, 20년 아니고, 우리 시대에, 그렇게, 우리는 내년에, 역사 낳고 기다립니다. 왜? 이미 기한이 넘었어. 78년도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실행기가 길어서 기다리잖아요. 그 뭐, 지쳤는가 봐. 이제 뭐, 말해도 듣지도 않아. 맨날 그 소리인데 뭐, 어제 작년에 했다니까 들었다. 또 하네. 그렇죠? 내가 볼 때 그럴 것 같아. 노아 때도 맨날 뭐 홍수난다. 저 노아 양가 미쳤어. 응? 그 큰 배를 산 밑에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홍수도 모르고. 응? 그래도 노아는 방주지인데 딴 사람들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땅 사고 집 짓고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어. 죽을 사람이 집을 왜 지어? 방주는 지어야 되지. 예? 홍수를 몰랐다기요. 오늘 세일을 모르면요. 똑같아. 세일 모르는 교회는요. 육체가 못 살아요. 죽어야 돼. 그래서 세일이 빵 터지면요. 거기도 사람이 막 돌아와. 5개월에.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에 와서 초대 교회, 선지 국가, 세계 통일로 학계 서거라 세도를 뒤집어 풀 때, 스룹바벨이가 하나님 도장 가져와서 도장 내놓으면요. 원수는 싹 없어지고 항충이는. 그 다음 알고 딱 모여들어요. 그때 가면 밤낮 춤추고 밥 안 먹어도 배 안 고파. 너무 좋아가지고. 예? 기분 좋다니까요. 그럼 지금 이거 읽을 때 기분 좋아야 되거든요. 그 이거는 하나님 때린다. 노해가지고. 그 노를 안 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죄를 회개하고 복종하고 가슴을 치고 하면요. 마귀가 와서요. 또 잡아먹어. 또 끌려가. 그 마귀는 끌어갔다 내놨다 끌었다. 마귀가 끌어가면 성신 또 잡아와. 또 마귀가 또 끌어가. 그게 전쟁이요. 응? 전쟁이요.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되죠. 집에 가면 또 신경질 난다니까 그것도 막혀 왔다고요. 자, 7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야, 솔로몬 제단이 영광이 차고 넘쳤는데, 그래 솔로몬이 그 제단 낙성 기도가 하나님, 저도요, 우리 백성도요, 죄를 안 짓고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도 알아, 이놈아. 그 죄를 지면은 이 제단에 예배만 드리면 싹 없어지죠. 그럼 그러면 멀리 잡혀가서도 이쪽만 보면 돼요. 그럼 그래서 다니엘이가 이쪽만 보고 하루 세 번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70년 보존돼 온 거예요.
그 우리 재단 다니엘 재단이죠. 다니엘 새끼 닫고. 우리는 지금 구장성가가 제일 큰 기도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오늘 여기 나타나서 세계 민족 구원하는 크신 역사 이루어지기 바라고 원하는 나의 기도, 나의 간구, 주님께서 들으시사 강권 역사 날이시여 크고도 강하게 역사하실 바랍니다. 우리가 원해서 줬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이내자 받았어. 이게 제일 큰 기도다니? 이게 제일 큰 기도야. 구장성과. 그 최선명이가 예표 때에 40을 금식을 3번 했는데, 금식 하면서 흰 옷을 입고, 위에 까만 저굴 입고, 응? 그렇게 했나? 밑에 치마가 하얀 나까면 하여튼 아래 위에 색깔 달라. 그래가지고, 계룡산 앞에 바위에 딱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구장을 불러. 눈물이 촛촛 나. 그 등산으로 다 감동이 돼요. 예? 예표 때 보여줘서, 아, 구장이 우리나라가 세계를 사려는 선진국가다. 그 기도요. 구장 기도가. 근데 우리 장로교는 기도해도 자기 기도, 자기 식구 기도, 아들, 딸 기도, 사돈 기도 해야지 세계민족 기도 안 해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도 엄청 큰 기도야. 한마디로 세계민족 하면 다 들어가. 응? 또 하나님 큰 축복이 이 땅 위에 또 이장막에 왔어. 이장막에. 가사가요.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권한을 줘놓고는 다시 사랑을 베푸는 것이 구원의 사랑이요. 인간이 멀쩡한데, 야, 병원 가자. 아픈 데 없는데, 그래 가봐. 그 의미가 있어. 너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가봐. 가게. 진단하는데, 두 달밖에 못 산대. 그럼 그 애가 어떻게 해요? 여자는 엄마 나 살려달라고 부시오? 그런 식이야. 우리가 영적으로 아담부터 병이 들었어. 재병이 들었어. 다 죽음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병원장 이렇게 내 빚만 봐도 말라지 사장에. 이 빚만 받으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막 뛰어나서 막 춤추듯이 구원의 자유를 말씀했어요. 자, 7절에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려. 왜? 우상 숭배했으니까. 솔로몬부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원수들이 열사람 와서 춤을 춰요. 야, 이거 우리 집이다고.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궁장이 궁성이요. 그 솔로몬 성전에 솔로몬 집에 와서 바벨론 사람들 춤을 추고 거기서 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8절 여호와께서 전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이게 우리 종말의 거울이요. 지금 2000년 기독교 부흥됐지요. 헐어버리고 초대교회 다시 짓게 돼. 그래서 거기 나온 사람이 13만 4천 명. 줄을 띄고 헷바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각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저희가 함께 세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해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율법이 최고인데 못 지키니까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법을 지켜야 돼. 육자배에게 섬겨야 돼. 안 섬기면 죽이거든. 그게 70년 죽을 사람은 우상 숭배다가 우상에 갇혀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는 우상 안 섬겨요. 예루살렘 있을 때부터. 그래서 바벨론 갔을 때 우리는 육자배기 음식을 먹는다. 우리는 채소 먹고 살 거야. 그 10일간 시험해봐서 얼굴이 더 좋아지니, 응? 왕의 장관이 그럼 그렇게 해봐. 그래서 3년 채소 먹고 지혜 받았잖아. 10배나. 다니엘이가 바벨론 법을 버리고 시온의 법을 지켰어요. 그래도 누면서 다리오 왕 때 또 사자굴이 생각됩니다. 사자도 사람 알아봐요. 응? 다니엘 세 친구는 바벨론 66 우상 반대하다가 불못에 갔는데 살아나왔어요. 춤추고. 그게 종말을 보여준 것이요.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도다. 묵시가 예언이요. 그렇게 모든 예언을 햇빛까지 밝혀서 비추면요. 몸이 변화가 돼요.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릎 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슬퍼 죽음이 왔어요. 상주들은 굵은 배가 됐고 간 쓰고 응? 두건 쓰고 허리에 배띠 맸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슬프다. 응?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소망 없어요. 죽어야 돼요. 조상들이 제가 쌓이고 쌓여 300년 쌓여서 제가 뻥 하고 터져서 예루살렘이 박살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버린 게 아니고 너는 이렇게 박살나도 내가 사랑을 줘서 나같이 살자고 그거 수르바벨이요. 고맙지요? 얼마나 고마워. 인간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버렸는데 하나님을 찾아왔어. 예? 그 독생자 보내서 찾아오고 영혼 고치고 또 재림주 또 찾아와. 그럼 예수님 올 때마다 만나야 되죠? 구약에는 모세가 왔어. 근데 따라오다가 돌아갔어. 에이 모세 못 따라가. 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뭐 받았어요? 유월절이요. 초막절이요. 말씀이 초막절이요. 유월절은 살과 피만. 그거는 홍해 전에서 먹었어. 홍해 건너가면 딴 사람이야. 자유민이 됐어. 근데 그 사람들의 모세 총회는 홍해 전에는 양고기 뜯어먹고 불고기 먹고 뼈는 꺾지 않고 애굽에서 쫓겨났어. 왕이 막 못 견디겠어. 이 사람도 돋다가 막 나라 망하겠어. 빨리 가 빨리 빨리. 그래서 빨리 빨리 가 한국에 빨리 빨리잖아. 빨리 빨리 가자. 그 3일을 갔는데 홍해를 딱 건너니까요 애교 군대가 못 따라와. 따라오면 뭐 홍해 오면 뭐 하나 집어넣게 다 죽어버렸어. 그냥 바로는 끝났고 이제 강야 시련의 길이야. 그 시련의 길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서 약속의 땅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돌판을 두 개 줬어요. 돌판. 그러면 그 민족들이 정신이 있다면 돌판이 하나님에게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보는 거예요. 필요 없대. 뭐가 보이냐? 수박 참외만 보여. 수박 참외, 고기, 마늘, 부추, 이거, 예?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근데 두 명은 남았어. 모세 가까이는,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지, 저렇게 하면 안 돼. 이 모세가 하나님이 바로, 모세가 받은 십계명을 다 긁어지고, 사람이 없어. 어른들 다 갔어. 근데 애들 20세 미만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애들 소꿉장난 같아. 여호수아 갈렙과 골목 대장 같아. 야, 애들아, 가자. 그 원수들이 볼 때 저 무슨 저런 것들이 있냐고 무시하는 거냐. 무시해? 그 법궤가 딱 들어가니까요. 요단강이 착 갈라져. 그때가 6월달 몸에 거둘 때 여름이요. 막 장마철이야. 여리고성이 막 돌문이 막 딱 막혀 있어. 안 열어줘. 이렇게 통과되어야 되는데. 응? 안 열어줘. 그렇게 일주일이면 돌아. 법궤를 메고 하루 한 바퀴씩. 애들 소꿉장난 하는 것 같아. 비비 돌아. 그 7일째 7바퀴 딱 도니까 무너져. 와라라 무너져. 그 기생년이 또 하나 나왔어요. 나하비가. 그걸 같이 따라갔어. 여신 할머니 됐지. 하여튼 누구든지 따라가면 돼. 기생도 좋다. 창기도 좋다. 누구든지 그 각을 묻지 않고 따라가면 가면 복을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과거의 죄인 개수지요. 안전지 없다 했지. 왜 그렇게 맞이하죠? 내가 알아. 조상이 지은 죄인데.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옷을 벗어야 돼. 원죄 옷을 싹 벗으면요. 죄와 상관없는 몸이 들림 밖에 되리라. 아이고, 설교 시간 지났는데, 이게 지가 끝났다고 탁탁 트는 거지. 60분 됐다, 이 말이죠. 그럼 멈춰야 돼. 그 다음은 또 다음에 해야 되지. 내일 아침에. 그래서 여기, 10절에 그랬죠? 9절? 자, 10절, 9절까지 봬요.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였도다.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끊었으니까 안 주지요. 그런데 고레시를 통해서 바벨론 베사사 목 자르고 수르바벨이가 난데없이 새로운 인물이요. 사람들은 몰라 수르바벨이 누군지. 준비된 종이요. 그래서 4만 9천 명 데리고 고개 돌아요. 돌아와서 집을 짓는 거요. 그 마귀들이 따라와서 방해하는 거요. 그래서 16년 중단됐잖아요. 하나님은 당신 집을 지어야 돼. 그래서 다리오를 격동시켜서 집을 지켜요. 그게 다리오가 우리나라 백제의 대통령이 유신 정권이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새 시대 가는 길입니다. 사복음서는 천국 가는 길이고 천국 복음이고 남은 예언서는 빼라기 같은 말씀인데 육체가 땅에서 천년을 살고 아들 딸 놓고 왕국 건설이 남은 말씀 세일 창조예요. 9절까지 봤습니다.
자, 12장선 가봅시다.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환난 재앙 온데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재앙 막아줄 주의 사자가 치해.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원수 비방한대도 나는 증거하리라. 마귀 차서 이기면 피와 말씀 증거라.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마귀 미혹 온대도 주님께 쳐주리라. 주께 영광 돌리려 나는 참고 가리라.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진 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아멘. 감사현금 최선이, 11조 최선이 감사현금 무명시로 바쳤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영생을 주시려고 보좌에서 내려오셨나이다. 성령대로 기름 부음 받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늘에 가서 다시 오실 때 남은 자들에게 나머지 말씀, 유월절에 먹고 남은 뼈대 같은 이 많은 연설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을 들어서 먼저 보여주고 그대로 행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 모습을 보려면은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역사가 우리란 걸 알게 되나이다. 성경이 증거하시나이다. 율법은 참여상 아니다. 장차오는 존의 그림자라 했는데도 오늘 자기 그림자를 보고도 모르면은 제정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제가 제일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시고, 바울같이 죄인 계수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가 많기 때문에 은혜가 크게 와야 되니 큰 사랑을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는 백말탄 용사들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이 거룩한 것이 우리 거울인데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왔나이다. 죄라는 죄는 다 범했나이다. 마음에서 죄를 범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르바벨을 덮어서 죄를 없애하고 같이 살자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11조 감사금을 손길과 가정 위에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서 넘치게 감사의 사람, 하나님의 근세의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